안녕하세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205편으로 흰 괭이눈 편을 소개합니다. 흰 괭이눈, 분류, 장미목, 범이집과 괭이눈속, 꽃색, 노란색, 거식집, 반그늘이고 주변 속도가 높은 곳, 꽃색, 황녹색, 황명, 그리소스 플레늄, 플루선바 폴더, 엔 드라크 H하라, 개화기, 4월에서 2월, 잎과 줄기에 흰털이 있어서 괭이눈이라 부릅니다. 식물을 보고 동물을 떠올리기란 그리 쉬운 발상은 아닐 텐데요. 특히 전체적인 모양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을 비유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식물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상상력을 가졌으며 혹시 천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괭이눈이 그렇지요. 꽃이 핀 모습을 보고 고양이의 눈을 상상했다니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괭이눈 종류들은 대개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흰 괭이눈 하면 어쩐지 꽃이 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고양이 눈이 노란색이면 눈에 이상이 있는 것이니 괭이 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지요. 바로 꽃보다는 잎과 줄기에 흰 털이 있어서 흰 괭이 눈이라고 한 것입니다. 흰 괭이 눈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 산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불러 반 그늘이고 주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며 키는 약 15cm 정도 자랍니다. 잎은 길이가 1에서 2.3cm 혹은 0.8에서 2cm이고 표면은 털이 있으나 뒷면은 털이 없고 마주 납니다. 뿌리에서 옆으로 뻗는 줄기가 없고 원줄기는 밑에서부터 갈라져 자랍니다. 원줄기 밑 부분에는 갈색 털이, 위 부분에는 백색의 퍼진 털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꽃은 4월에서 6월에 황녹색으로 피는데 길이는 약 0.3cm 혹은 약 0.2cm이며 줄기 끝에 노랗게 달립니다. 열매는 7월에서 8월경에 달리고 종자는 검은색이며 지방도 꽃자리에 균형있게 달려 열매 안수 과정도 아름답습니다. 범이집과에 속하며 흰 괭이눈, 흰 괭이눈, 흰털 괭이눈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관상용으로 키웁니다. 직접 가꾸기. 흰 괭이눈은 8월에 받은 종자를 바로 뿌리는 것이 가장 좋고 가을이나 이듬해 봄에 포기 나누기를 해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화분에 심으면 꽃 크기가 외소에 잘 어울리며 하단에는 물 빠짐이 좋게 하고 반 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요령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니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물을 자주 주면 됩니다. 야생화의 신비 206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